일상에서 좀 더 살아 숨쉬는 공예를 꿈꾸는 손문수 디자이너. 그가 단순한 작품을 넘어 특별한 공간을 꿈꾸게 된 이유인데요. 강릉과 책, 그리고 여행이라는 컨셉을 접목한 독특한 공간. 운산동 집만큼이나 공을 들여 완성한 갤러리입니다. 이 여행자의 책방에 어떤 소품이 필요할까 해서 아 그러면 같이 찾으러 가보자 해서 황학동에 갔어요. 뭐 이런 데는 천을 대서 다시 좀 리폼을 했고 그래서 여행하면 또 어쨌든 트렁크니까 이 트렁크를 그렇게 해서 좀 구해왔어요. 나름대로 여행자 책방이라는 컨셉에 대해서 또 우리가 놓쳤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소품적으로 잘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책방에서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책방이라는 컨셉 자체에서 여행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컨셉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잘 표현된 것 같아서 나름대로 네 여기가 또 강릉의 핫한 곳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좀 더 쉽고 재미있는 공예. 공예를 좀 저변 확대를 해야 되겠다. 좀 더 이렇게 대중들한테 쉽게 다가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늘 깔려 있었어요. 근데 공예가 맛있다라는 전시 안에는 작품을 보여주는 전시도 있지만 일반인들한테 좀 흥미를 주는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이 담겨 있었던 전시고요. 그릇을 만들어서 가마에서 나왔을 때가 완성이 아니라 그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사용했을 때 완성되는 게 아닌가. 대중들한테 공예를 조금 더 쉽게 알려야 되겠다. 그다음에 대중들과 작가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연결지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고 뭐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아, 네, 주세요. 고래 미마시다. 함께 어우러져 더 큰 가치를 창출해내길 원하는 손문수 작가의 남다른 예술관. 그의 이런 능력을 일찌감치 알아보니가 있습니다. 한국하고 교류를 한 거의 40년 동안 전시회를 한 50여 회? 그 정도 할 정도로. 그래서 한국의 젊은 작가들을 일본에 가서 소개하고 또 일본 젊은 작가들을 한국에 가서 소개하고 그런 일을 저하고 한 15년 정도 같이 계속했습니다. 손상은 뭐 15년 이상 前から 知り合ったんですけど、 キュレーターです。 で、 その キュレーターの前は 東映の 出版社の 編集長 をされてて、 で、 まあ この 陶芸を作るっていうのは その 当時は まだ 知らなかったんですけど、 彼は あの 工芸の あらゆる ジャンルに 通じていて、 でそれでいてあの作家とも通じていて、でこういうあのオリジナリティの強い作品が作れるという部分では僕は彼のことを尊敬しているし愛してもいます。